내 남편하고 원래 못 살아. 사주팔자에. 왜? 일부동산 못하는 사주야. 그리고 지금 만나는 사람도 아직 다 정리가 안 됐어. 정리를 하고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잘못하면 동지달, 섣달, 많게는 내년 2월달까지 엄마가 조심해야 돼. 왜? 내가 말릴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응? 그게 구설이야. 구설의 망신살이야. 내가 당한단 말이야. 응?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조심해야 돼. 그리고 엄마는 혈관 관리 그막 자꾸 저릴 데 없어? 있어요. 응? 이게 혈액순환이 안 돼, 지금. 몸이 차고. 응? 그 정도는 아닌데 허리 디스크가 있어갖고 예, 저려요. 목도 있어요. 예. 응? 그리고 엄마는 자궁 관리 잘해야 돼. 검사하셔. 그 건강검진에서 하는 거는 다 해요. 응? 그리고 돈돈돈 하지 말래. 그리고 엄마 나올 때왜 제대로 갖고 나온 게 없어? 원래 없는 집이었어요. 갖고 나올 것도 그래도 없고. 나살 궁리는 뭘 하나라도 좀 준비를 해 갖고 나와야지. 응? 그렇지 않을까? 응? 그리고 나는 맨날 쇠 빠지게 왜 일만 해야 돼? 열심히 해갖고 또 다시. 다시 원점이잖아, 이제. 다시 또 시작해야 돼, 엄마는. 그러니까 엄마 스스로가 내 자신이 한심해. 그리고 큰애는 몰라. 지금 만나는 애, 큰애 이름이, 큰애 지금 서른 몇, 32? 응? 얘도 지금 만나는 애가 있는데 사람은 나쁘진 않아. 응? 근데 내 부모의 이별사를 자식이 갖고 간단 말이야, 저렇게. 제가 이별을 했는데도 또 갖고 내가 와요? 그랬잖아. 이게 풍파야. 그랬잖아. 자식은 부모 따라간다잖아. 근데 걔가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애 말고? 몰라, 첫째를 집으니까. 첫째는 원래 엄마가 칠성에다 많이 빌었어야 돼. 시어머니 삼아서. 제가 막내가 아들인데 아들은 지금 하는 일 그대로 가는 게 좋을까요? 걔는 집앞벌이는 해요. 응? 근데 걔가 강단이 강하진 않아. 응? 걔는 손구슬이 아무죠. 응? 그리고 큰애는 왜 공부를 더안 시켰어? 뭐 공부에 뜻이 없는 사람한테 뭘 자꾸. 응? 걔는 그리고 말 조심하라 그래, 큰애한테는. 말이 강해. 탁탁 사람을 쏠 때가 있어. 응? 그런 거 느껴요? 아니요, 걔는 그 서비스직에 있어가지고. 서비스직 있다고 내자는 지는데 통솔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몰라, 사람을 탁, 찝어내는 게 있단 말이야, 걔가. 그리고 원래 걔는 선생이 되든지, 뭔가 남을 가르치든지, 원래 그런 걸 했어. 사주팔자는 그래. 그래서 걔는 원래 공 많이 들어줬어야 돼, 그리고 막둥이 같은 경우는 되잖아. 쟤는, 지가 그래도, 근데 쟤랑은 작은 애한테는 대화를 많이 해, 엄마가? 작은 애 막, 응, 아들이요? 막내, 아들. 가운데 딸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막내하고는 별로 얘기는 못하는 응? 그리고 이 막내가 엄마를 한번 미워한 게 있어? 글쎄,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뭐저 살갑지는 않아요. 그래서 몰라, 쟤는. 이속 얘기를 다못 풀어냈어. 그리고 자꾸 긍정적일 때도 있지만 쟤는 좀 부정적인 마인드가 조금 많아, 사주에. 그래서 쟤는 속에 있는 걸 자꾸 끌어줘야 돼. 근데 부모에 대한 원망이 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엄마는 10월 달에 물건 들고 움직일 때좀 조심해요. 허리 삐끗하면 이제 큰일 나. 끊어져. 그런 거좀 조심하고 움직이고. 지금 살고 있는 집쯤 좀 옮길 생각 없어? 지금 사는 집이요? 응. 뭐 현재는 그럴 적이 아니지만 한두 달, 두세 달 사이로 움직여줘야 돼요, 그럴 그래? 것 같아요. 응? 왜냐면 자리뜸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쨌든 이제 동지땅이 넘어가잖아? 그러면 이제 서쪽, 북쪽 피하고. 그렇게 하고 움직이면 나쁘진 않아. 그리고 엄마는 사업운은 없어.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하고 싶은 거야 있는데 그냥 마음뿐이에요. 능력도 없으면서. 예. 몰라, 4, 5년까지는 남 그늘에 있어야 된다, 자꾸 그래. 응? 그래야죠, 엄마한테. 그리고 내 이제 나를 위해서 지금부터는 투자를 해라 그래, 내 자신을 위해서. 응? 그래야지 엄마한테 살기가 편해. 아, 그래서 저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저도 이제 나이가 좀 60을 바라보고 있으니 좀 같이 뭐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지. 조금 1년만 지나 봅시다. 그래, 내년까지는 없어. 응? 그럼 그러니까. 내년까지 없으면 굳이 소개팅 같은 거 받을 필요도 없겠네요? 네, 자, 근데 외로우니까 받아. 받은데 내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사람들 그러잖아. 왜 받지 말라고? 받아. 받고, 차 한잔 먹고 즐길 수는 있잖아. 근데 내발 필요 없는 거야. 응? 몰라, 내 후년이 돼야지. 그래도 내가 조금 편안하게 누구랑 좀 의지하면서 살수 있는 사람. 그렇다고 나랑 같이 한 그늘에서는 못 살아. 너는 너, 나는 나. 응? 엄마 말대로 차 마시고 같이 여행이나 다니고. 그렇다고 엄마가 남자한테 돈스란 말을 많이 하네. 너가 밥 사면 나도 밥 사야 돼, 엄마도. 응? 그리고 엄마는 조금 마음의 여유를 조금 가져, 내 스스로한테. 그리고 한 번씩 엄마도 욱할 때가 있어. 제 그런 걸 조금. 그 약간 엄마는 몰라, 잠을 좀 숙면을 좀 깊게 자야 돼. 자기는 자도 막 설잠 잔다 자꾸 그래. 아니, 잠은 잘 자는데, 잠이 들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몇 시간 못 뒤척뒤척. 자. 그러니까 머리가 자꾸 띵띵하지. 사람이 잠만 푹 자도 괜찮아. 잠자는 게 어쩔 때는 조금 힘들다 그래. 난 조금, 그리고 저녁 되면 조금 스스로한테 좀 걷는 거든지, 아니면 엄마 수영 같은 거 하면 좋아. 물에서 움직이고 그러면. 그럼 제가 지금 그 허리가 지금 아픈 건 사실이고, 그거 외에는 뭐 딱히 건강에 조심해야 될건 지금 없어요? 당장은 이제 오면은 이제 엄마는 갑상선, 자궁, 이쪽 호르몬 쪽으로 돌아. 그럼.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조심은 해야 돼. 그래야지 큰 탈은 없어. 응? 지금 몸이라도 건강해야지. 응? 그 이제 몰라, 자립등하고 나면 조금 편안해진대, 집이. 근데 지금은 몰라, 집이 편안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는 움직여놓으면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한번 움직여놓고, 허리는 자꾸 내가 물리치료 많이 조금. 그리고 너무 무리하면 안 돼. 그것만 조심하고 움직이자. 알았죠? 네. 네? 그 감사합니다. 자식하고는 조금 대화 좀 많이 하셔.